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뜻 나설 수 있는 용기와 패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겁없이 내디뎠던 발걸음이 어느새 15년 전무후무한 역사를 쓰고 있는 국악그룹 토리스입니다. 반기어라 톱질이야 허공에 시줄 날줄로 촘촘히 소리를 엮어가는 이들 홍석 씨와 준원 씨는 악기 없이 목소리로만 화음을 내는 아카펠라 전문가들입니다. 현호 씨와 동현 씨, 그리고 신혜 씨와 윤영 씨는 국악 전공자들이죠. 우리 국악 용어 중에 토리라는 말이 있어요. 토리라는 것이 우리 각 지역의 음악적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은 경토리고, 예, 전라도 지역은 육자배기 토리고, 저기 평안도 황해도 지역은 수심가 토리, 동부 지역은 메나리 토리라고 해서 각 지역의 그 토리의 음악적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적 색깔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멤버들이 예? 판소리 전공자, 경기소리 전공자, 서도소리 전공자 각기 다른 토리를 가지고 있다 해서 저희 토리스라는 이름으로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는 지금만큼이나 젊은 국악인들이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토리스도 전혀 다른 색깔을 낼 수 있는 국악에 도전하고 싶었는데 그게 바로 아카펠라였다는군요. 강강술래 하루에 주석이 나눠져 간다 강강술래 강강술래 왜? 너, 아니 너 너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빠. 다시. 아니 항상 쳐다보세요. 뛰어보세. 뛰어보세. 나 내가 틀린 줄 알아. 자, 우리 모두 강강술래로 신나게 놀아보세. 흑신흑신 뛰어나보세. 결성하자마자 도전했던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에서 덜컥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형식의 음악을 창조했다. 주목받기 시작했죠. 오라디오! 오라디오! 에이! 목소리로 승부를 보는 아카펠라지만 대중들에게 국악을 좀 더 친근하게 느끼게 할 수 있는 시도를 더 많이 하고 싶답니다. 경기 소리 윤영 씨와 베이스 홍석 씨가 고군분투 중입니다. 봐봐 여기 돌리는 거가 봐봐 그냥 이게 아니라 하나 둘 하나 둘 전체가 다 움직여야 돼요. 몸치에서. 머리랑 몸이 잘 안 따라주네요. 노래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처음엔 막막하기도 했죠. 그러나 길 없는 곳을 걸어가는 발자국이 이제 길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아카펠라 그룹들이 활개를 펼칠 축제 한마당이 원주의 한 대학 캠퍼스에 마련됐습니다.
최대한 즐기려고 하죠. 공연이니까 일단 뭐 아카펠라의 뭐 화음이라는 이런 거는 일단 잠시 접어두고 일단 즐겁게 신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 거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무대 올라가서 저희의 이제 그 매력을 잘 보여줘야겠다는 그런 흥분감?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관객들을 만나는 이 순간은 한결같이 설렙니다. 저희는 국악 아카펠라 그룹 프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봐라, 그 봉사 거주 성명과 처자가 있나라 보아라. 신봉사 처자 말을 듣더니만은 뭐 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며 예 소맹이 아리리다 예 국악과 대중음악의 크로스오버, 국악의 멋과 매력을 말 그대로 힙하게 보여주고자 출발한 지 언 15년입니다. 새로운 국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고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우리의 뿌리, 정체성, 우리의 가치는 그대로 지키면서도 이 가치를 어떻게 하면 동시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리스가 가야 할 방향은 변화하되 변하지 말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국악 아카펠라 그룹 토리스. 이들에게 전통은 단지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도달하고 싶은 미래에 먼저 가서 기다린 고마운 뿌리였죠.